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자,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사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걸볼수 있습니까? 그대로 됐죠? 예,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적이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맨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내게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니까 내게 하면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내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예수님 앞에 있게 된 거죠. 그 뒤에 그 구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 기름을 붓는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살아 모든 그 사역을 하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절에 보시면은, 자, 뭐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뭐 하시려고 오셨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자,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자,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앞두고 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형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무죄 석방. 당신 죄 없어서 석방이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죠?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라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된이 존재이잖아요. 근데 지옥 형벌을 면제해주는 거죠, 복음이. 지옥에서 구해주고, 예, 지옥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지옥으로 떨어질 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주는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고, 자, 한번 지옥 가면 거기에서 잠깐 있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불로서 소금치듯 한 거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자,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놨습니다. 뜨겁게 불을 막 달고요. 그래, 프라이팬이 굉장히 뜨거워질 때 거기다가 소금을 탁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소금이 다다다다다닥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래요. 소금이 다다다닥 하듯이 우리 온몸이 불에 데워가지고 어디 있을 곳이 없이 여기 가도 다닥 저기 가도 다닥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지옥 형벌 받은 자의 미래입니다. 가야 될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그로부터 수천 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옥 가고 싶습니까? 하면 싫어요. 그래, 안 간대요. 천국 가실래 하면 좋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면 또 안 믿는데요. 또 지옥 가실래 하면 안 가봤, 그 뭐 아냐고, 가봤냐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이 천국은 좋고 지옥이 안 좋은 곳이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는 그 지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짙은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병을 알아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 아시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짜증과 온갖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막 탁 완전히 막 날이 서 있는 그런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공포에 떨어 있는 그분을 제가 이제 신방을 했을 때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면 회복될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누구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는 길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참 이분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병이 나을 거예요. 이 소리는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이분을 위로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하지? 잠깐의 달콤한 말로 위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언젠가는 천국 가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두가 가는 길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고 따라하라고 했더니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은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편안해. 얼굴이 해같이 빛나.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하고 앞에 무슨 글자가 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자, 성경에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서 나보다 더 어떤 힘이 강한 어떤 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이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힘이 강해. 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힘껏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 없구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저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소식을 전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이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다가 끝에는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가난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 비천하죠. 약간 뭐 죄인, 세리, 창기, 뭐 여러 가지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이 내가 가난한 자인 걸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도 가난한 자가 아니었죠. 내 힘을 믿으라, 내 팔을 믿으라 이러면서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가 뭐 사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사느냐고 뭐 떳떳하게 막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그게 안 되는 거 우리 경험해서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기도 전에 예언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게 한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연이어서 이런 말, 1절 후반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이 상했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 상했구나 이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어느 정도로 마음이 상했냐면은요, 여러분들 믹서기에 채소를 넣죠. 그 스위치를 탁 넣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지, 분쇄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아픈 거를 얘기해요. 어떻게 견딜 수 없이 이 아픈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마음을 고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심령이 찢겨지고 정말 잘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경험 여러분들 하셨죠? 우리 집사님 젊은데 남편 잃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도 못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내 혼자 어떻게 사냐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며느리 아파서 아들 손자 며느리 할머니한테 보내서 아들은 중국에 있고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손자들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비는 누가 됩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손자 돌봐야 되고 이런 마음이 정말 정말 절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옆에서 한마디 힘내시라고 진심으로 위로했을 때 그 위로가 힘이 되고요. 주 안에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같이 걱정하고 슬픔을 나눌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절망에서 빠져서 좌절하고 넘어져 자빠져 있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하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경제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 손주 돌보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 하신다고 예언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언대로 되어진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게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더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신대요. 사실 이 글자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요. 또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고 되지도 않은 일인데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자유를 누릴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대로 되었죠. 자, 그 예언한 대로 된 걸 보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포로는 전쟁에서 적군에게 잡혀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생명과 생존권과 인권과 모든 것을 박탈돼서 마음대로 불임을 당하는 존재가 포로잖아요. 뭐 상대방이 총 쏘면은 내 생명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옛날에 어떤 뭐 텔레비 보니까는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막 아주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사람같이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자, 포로는 자기의 의견이 없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달리 있어요. 다른 주인의 말대로 내가 살아줘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따라 이 육신을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주인이 돼서 하라는 대로 꼼짝없이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끌려서 가는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현실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극단적인 것을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게임의 노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24시간, 20년을 밖에 안 나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밖에 안 나가고 게임을 시작하면. 도박을 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 집 팔아서 도박하고 온 주위 사람들한테 다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박을 하는 건 이거는 이렇게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조절할 수 없는 상태죠. 노예된 상태예요. 뭐에 노예되었는가? 도박의 영에, 게임에. 자, 알코올에 노예된 자 있죠.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한 잔씩 반주한다고 한 잔씩 알코올 술 드세요. 그것도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이래요. 하루라도 내가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술에서 손이 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먹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술이 나를 초청하고 술을 한 잔 하면 두 잔 하고 두 잔 하면 석 잔 하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말과 행동보다는 그 술에 취한 어렴풋한 상태로 말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면 이분은 술의 노예가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노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서 허적거리고 계시는 분은 계시는지요? 또
아우 뭐 이거는 취미 생활이에요. 저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게임 좀 해요. 몇 시간? 6시간. 노예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노예된 자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게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 자유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노예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두 번 그 휴식, 휴가 받은 그날도 너무 아까워서 특별히 또 일당 뛰러 가고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2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물론 빚을 갚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 쉬는 날이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자리가 끊어지면 뭐 더 불안해서 미칠 수가 없, 막 미치는 것 같죠. 일자리 없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막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저기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적당히 해야죠. 몸에 맞는 거 해야죠.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해방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게임, 도박, 알코올 뭐 이런 하는데 미움의 노예에 대해서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미움을 잔뜩 가지고 미워하는 그 악한 영이 시킨 대로 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살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다해서 예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는데요. 생명 드리겠다는 거죠. 생명은 드리는데 자존심은 못 드려요. 자,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누가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은요. 집에 가서 그 소리 곱씹고 곱씹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 평소에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 그러면서 예 밤이 새도록 또 생각하고 그 다음날을 갔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아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니까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1부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야 우리 그 사람 다니는 흔적이 있는 그 교회도 가기 싫다. 교회를 바꾸자. 뭐 이러면서 그 조그만 기분 상하는 그걸 가지고 내 자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노예가 돼서 귀한 신앙생활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요. 내가 이 자존심 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1860년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그 미국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까만 얼굴이 까만 사람을 흑인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상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뭐 이렇게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잡아와요. 그렇게 해서 배에 태워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줄을 세워서 팔아요. 그래서 팔려간 이 흑인은 그 팔려간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그 생명 다하도록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보면 등자국에 무슨 이렇게 막 너무 맞아가지고 위에 부풀러 올라서 그 뭐 줄이 막 굉장히 꺼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예,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이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노예를 그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한 그런 이제 훌륭한 대통령인데요. 그 전쟁을 할 당시에 이제 남북 전쟁을 했거든요. 어떤 병사가 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열렸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막 병사들하고도 어울리면서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병사가 이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랬더니 병사가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하자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나무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인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 이제 최초의 연설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이제 가서 첫 연설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가보고 그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대통령까지 온 굉장히 배경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귀족이 득세를 하고 배경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그런 시절에 이제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싫은 거죠. 우리랑 결이 다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저 사람을 한방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이 연설을 하러 나왔는데 옆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자, 일국의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집안과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그런 모욕적인 말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이제 완전 빨개지면서 자 대통령이니까 체면은 있고 좀 위신은 세워야 되겠지만 한마디 그 사람 한마디에 말해서 그 사람 박살내는 단어를 막 생각을 하겠죠. 가만히 안 놔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첫 연설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든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 예술가였어요. 나도 따라다니면서 구두 만드는 거 배워서 조금 할 줄 아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두가 고장이 나거나 불편해지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자존심이 건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래 나 구두수선공의 아들이야 나도 구두수선 할 수 있어 내가 당신 구두수선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의 노예가 안 된 거죠. 자존심에서 해방된 자유를 느끼는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 중에 우뚝 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자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본이 되는 훌륭한 좌표가 되는 귀한 분이 지금도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생명은 내려놓아도 자존심 못 내려놓고 그 자존심 지키려고 얼마나 하루 내내 신경을 쓰고 하루 내내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되죠. 해방되기 바랍니다.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 못난 사람이야. 나는 당신과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죠. 당신 이거 왜 이거 안 됐냐 하면 아 그래요 고치겠습니다. 이 말보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랬고 난 이거 열심히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변명하고 반박하고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말로서 증명하려고 온 신경을 다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된 상태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존심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당신 못났잖아. 이러면 그래요 제가 부족합니다. 당신 구두수선공 아들이잖아. 그래요 내가 구두수선공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걸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속상한 거는 자존심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거 있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근데 왜 링컨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정말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는 배운 거 없고, 세상에서는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는 잘난 거 없고, 잘하는 거 없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드셨어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저때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애라고 얘기하기 싫대요. 쟤는 창피해야 돼. 내가 저 아이 부모라는 게 창피해야 돼요. 이렇게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도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너 어디 가서 내 백성이란 거 얘기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서 줄 테니까 넌 어디 가서 내가 주는 이 빛을 반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얘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모두가 귀하고 복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조그만 거 내가 부족한, 그래 내가 부족해요. 내가 못해요. 제가 좀 지식이 없어서,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해서, 내가 좀 재주가 부족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절 3절에 보시면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히며 맨 3절에 보시면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우리를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것을 이루는 자로 이미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침받았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갇혀있는 것에서 놓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며 멋있고 대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사랑하게 22년 동안 지금까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를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중사랑교회를 세우시고 22년 후에 이곳으로 올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하루하루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또한 계획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역사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